교사가 한 아이를 불러 세우더니 옆으로 넘어뜨립니다. 서로 다퉜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마주 앉힌 뒤 교사가 손목을 잡고 서로를 때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의 머리를 확 뒤로 젖히고 지나갑니다. 얼마 전 공개됐던 부산의 한 유치원의 CCTV 화면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사실로 드러났죠. 심지어 피해 아동이 16명이었습니다. 유치원 측 교사들은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장면을 본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연결하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도 그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더 있다면서요? 예, 어제 또 경찰이 기자들 불러서 확인한 바로는 16명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어떤 식으로 학대가 이루어졌었는지 혹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가 식판 주머니에 식판을 넣고 있는데 식판을요? 잘 들어가지 않는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와서 교실에 배치되어 있던 막대기 같은 걸로 아이의 얼굴을 찔러요. 막대기로 찌르고, 얼굴을 찌릅니까? 예. 예. 그리고 배를 찌르고 그러고 나서는 아이를 데리고 CCTV가 벗어난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네. 막대기를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네, 무슨 일이 네.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또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사라진 방향으로 모두 예.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 아이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죠. 다른 형은 예? 아이가 밥을 천천히 먹고 있어요. 아, 밥을 천천히 먹죠? 아이들은 대부분. 네. 네네. 또 선생님이 와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식판 안에는 반찬과 밥과 국이 있어요. 예. 예, 그 내용물을, 음식 내용물을 다 같이 비벼버려요. 아, 비벼서 빨리 먹어라? 예. 빨리 아이가 먹도록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아이를 먹여줘요. 그 먹여주는 게 엄마의 손길이 아니라 씹을 틈도 없이, 삼킬 틈도 없이 세 번 입을 연거푸 그냥 거칠게 먹여버려요. 아, 그걸 그냥 숟가락으로 입에 넣었다, 네.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쑤셔 넣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엄마들 보기에는 그랬고요. 예. 국물까지 식단체 마시게 해요. 가장 또 문제가 됐던 게 아이들을 서로 때리게 한 장면이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또 왜 그러셨다고 하나요? 화면상으로서는 아이가 싸웠다고 말을 하는데 싸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아이가 다섯 살 아이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손짓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투닥거린 거? 네네.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불러다가 앉혀서 그렇게 학대를 한 건데 유치원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훈육 차원이었다. 이렇게 싸우면 안 돼라고 했던 훈육 차원이었다고. 예. 네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CCTV가 공개되는 과정들 어떻게 아시게 된 겁니까? 일참에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학기 초부터 맞았다, 뭐 선생님이 이름을 소리를 질러서 화를 내면서 부른다, 4개월 넘도록 계속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선생님한테 전화도 드렸고, 예. 전화를 드렸을 때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예. 뭐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 네, 아이가, 이거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매일 밤에 저녁에 밤이 오는 걸 싫어요. 엄마 밤이 무서워. 밤이 오는 게 싫어라는 말을 했고요. 왜 무서울까요? 왜냐면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은 유치원 옷을 입혀서 엄마가 네. 유치원을 보내니까 그 밤이 오는 게 싫어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잠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매일 밤마다 예, 꼭꼭 깨서 울어요. 이유 없이 한 시간씩 울 때도 있었고요. 아, 한 시간씩 울고 지금 아이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학대를 받았던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아이의 입에서는 엄마 괴물이 또 하나 있어. 괴물이 뭐야라고 물었더니 예. 무슨 반 선생님, 선생님을 변하면서 그 선생님도 나를 때렸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 지금 아이들 불안해하고 선생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박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심리적인 치료가 시급한 상태예요. 모든 아이들이. 자,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어머니? 아이를 재우려고 할 때 그러한 내용을
불안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아이가. 네.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건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이가 자고 나면은 엄마로서 지켜주지 못한 거,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예.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4개월여까지 지나온 그 죄책감 때문에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눈물이 나죠.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 상태이시고. 또 이렇게 네네. 때문에 또 어떤 요구를 유치원 측에 하고 계십니까? 지난 토요일에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예.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어요. 예. 학부모들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네.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예, 실시간 CCTV. 예, 그리고 23명의 아이를 한 교사가 다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아, 23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네네. 예. 네네. 이 부분들은 교사에 대한 과한 업무가 쌓이기 때문에 고졸교사도 줄 수 있도록 이런 요구들을 했었거든요. 예. 네네. 지금 현재 있는 운영진이 있는 한 아이들을 불안해서 맡기지 못한다. 네. 운영진 또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겠다라고만 전달을 받은 상황이에요. 예, 참 네, 어려운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중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보죠.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의 이윤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참 이번 아동학대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요. 네네, 저도 예, 기사로 접했는데요. 굉장히 그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제가 조금 더 그 충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 서로 때리게 했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서로 때리게 한 부분? 예. 네네. 그래서 처음 그 친구를 만나는 그런 사회적인 기관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좀 뭔가 더 크게 인식을 하는 그런 교사의 존재가 서로 친구를 때리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를 때려도 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하나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교사에 대한 그 존재를 괴물로 그 표현을 한 것처럼 교사 자체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 이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을 처음부터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그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 5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판단 못할 수 있지만 예.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친구에 대한 존재, 친구에 대한 특히 폭력, 그다음에 교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한 선생님이 관리하는 아동의 숫자라든가 이게 좀 어떤 네.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에 따르면 그 한 반에 23명 아이를 그 교사 한 분이 관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당연히 그 제한이 있거든요. 예. 한 명의 교사가 23명의 아이를 돌봤다는 거는 교사 그 비율이 맞지 네.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관리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이 관리를 했고 교사가 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리 뭐 스트레스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런 행위를 뭐 했다라는 거는 절대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 CCTV로 사건의 그 네. 전말이 좀 드러나기로 했는데요. 그 지금 네. 모든 보육시설에 이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CCTV가 그 영유아 그 기관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치원 그 기관에 좀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의사 표현 능력이 그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학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럼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공개가 아니라 제한적인 공개로 하고 대신에 CCTV는 좀 설치를 의무화해서 이런 일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의 이은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